칼로리가 안 해. 완전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이 나중에 먹방 유튜버 뷰티인가? 뭔가 독살이 폭발해서. 짜잔! 오늘 드디어 오늘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시오라에서 제가 다이슨 방송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조금 덜 먹고 일찍 잤는데 좀 붓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팩은 요거 가히의 링클 바운스 수분 가득 퍼펙팅 마스크. 며칠 조금 관리를 해줘서인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마스크팩 진짜 요즘에 이것저것 써주고 있는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수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촉촉하고 수분이 확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쓸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소개하는 다이슨, 이게 앞이랑 뒤랑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가 맞나?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다이슨 제가 이거 처음 써가지고 이 버튼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왕창 맞은 거예요. 바람 진짜 세요. 이렇게 입에다가 하면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깜짝 놀랐어. 눈을 못 뜨겠어. 머리를 대충 다이슨으로 말리고 팩을 걸어줄게요. 제가 그때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걸 꿀팁으로 올렸는데 반응이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다이슨 에어랩 패키지 보면 이렇게 빗이 있어요. 이 빗을 잠금 버튼이 있거든요. 이 잠금 버튼을 누르고 내려주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이렇게 끼워주면 사용할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두피에 뽕이 많은 게 좋아가지고 오늘 뽕을 좀 살릴 거예요. 진짜 진짜 쉬워요. 뿌리를 당겼다가 올려줘서 볼륨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짜잔! 엄청 살았죠? 하트 앞머리 됐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는 그냥 에어랩으로 말면 되는데 일단은 밥도 먹고 화장을 하고 마지막에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침을 먹을 건데 요거는 그 솔미가 파는 믿고 먹는 솔미의 샌드위치인데 이 샌드위치가 하나에 70칼로리가 안 해요. 이게 저탄수 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박스 사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솔미가 마켓 오픈할 때마다 제가 정말 정말 잘 먹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건 솔미가 알려준 꿀조합이에요. 마켓컬리에서 파는 앤데 저칼로리 바베큐 소스라고 해서 요거 좀 심심할 때 같이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이거는 아몬드 브리즈, 요거 다들 유명해서 아시죠? 근데 얘가 초코 맛이 있어요. 저 초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먹고,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요 두 개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요거는 비용 효소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엄청 내돈내산으로 영업하고 제가 벌써 4통 5통 더 넘게 먹은 아이거든요. 여기 비움 효소 측에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걸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인증하고 완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진짜 많이 먹었죠. 사실 한 두 박스 더 있는데 버려가지고 없어.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거 비움 효소는 영상에서 진짜 영업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효소 안에 아밀라아제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뜯어서 먹는 아이거든요.
안에가 분말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저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난 후 상관없이 먹어주고 있고 제가 빵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침도 빵 먹을 정도로 빵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빵 먹을 때나 탄수화물 먹을 때 같이 먹고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 한 번씩 먹고 있어서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루에 정말 한 포에서 두 포는 꾸준히 먹었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히 먹으니까 확실히 체질 개선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안에 3g씩 20포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한 달 정도? 한 박스에 한 달 정도 먹는 것 같고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식습관 진짜 엉망이고 밥도 정말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거든요. 근데 얘 같이 먹었을 때 다음날 일어났을 때 훨씬 더 몸이 훨씬 더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먹어주면 확실히 좀 밥 먹을 때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느낌이고 저는 두세 포 정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처음 먹기 시작해서 2, 3주 딱 먹으니까 완전 적응해서 요즘에는 제가 3, 4개씩 들고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먹어볼래? 하고 이렇게 주거든요. 친구들도 반응이 진짜 좋고 저 따라서 구매한 친구들도 진짜 많고 확실히 먹다 보면 좀 이렇게 빵 먹을 때 부담이 덜해요. 저 완전 추천해요. 제 돈 주고 정말 잘 사 먹었는데 이렇게 광고를 또 주셔가지고 엄청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완전 성덕된 느낌? 진짜 괜찮았어. 저는 앞으로 이것만 먹을 것 같아요. 먹을 때 인절미 뭔가 고소한 맛이 완전 내 스타일. 역시 솔미꺼 짱 맛있어. 그래서 요즘에 좀 건강한 거나 이너뷰티 좀 식품 이런 것도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지금이 나중에 먹방 유튜버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건 뷰티인가? 어떻게 하는 거지? 결국 나는 빵은 절대 못 끊어. 어떡해. 빵은 너무 맛있다. 저 방금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제 화장할 거예요. 립밤 먼저 발라줄게요. 파티온 립밤. 립을 참 못 바르는 것 같아. 이제 뭐 매일 쓰는 요거 니들리 토너 패드. 니들리 토너 패드로 쓱싹쓱싹 닦아줄게요.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가는 날이라서 화장을 진짜 짱짱하게 하고 베이스도 신경 많이 쓰고 눈화장에 포인트를 빡 줄 거예요. 요즘 아이돌 분들 보면 눈화장을 진짜 정말 정말 예쁘고 거미줄 다리처럼 얇은 실가락지처럼 속눈썹도 강조하잖아요. 송 아이돌이 돼보겠어. 그리고 진짜 잘 쓰는 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뿌려줄게요. 먼저 제가 방송하거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는 날에는 어성초를 꼭 뿌려주는데 약간 좀 쿨링감도 느껴지고 진정도 돼서 카메라 열받으면 열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기초부터 조금 더 차근차근 진정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잘 쓰는 건데요. 컴포트존의 하이드라 메모리 세럼. 하이드라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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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화장대 정리를 하다가 집에서 얘가 있길래 그냥 쓱 뜯어서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파는 화장품 냄새 아세요? 그 특유의 고급향? 얘가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 나서 뭐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하고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 진짜 얘는 수부지한테 완전 추천해요. 제가 한 통은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있는데 전 사실 건성이잖아요. 근데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건성이에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거 바르면 좁쌀, 폭발, 최대한 쿨링감 느껴지는 애들로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얘 진짜 쿨링감도 느껴지고 수부지나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같이 메이크업팀 친구가 좁쌀이 폭발해서 제가 야 어성초가 확실히 좋아! 나 헤이네이처 약간 진심인 거 알아? 하고 보내줬는데 친구가 진짜 잘 쓰고 효과도 왕창 보고 후기도 남겨주고 기특한 아이예요. 꽃셀의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약간 메이크업 전문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도 원래 남들 메이크업 해줄 때는 좀 이렇게 고급진 거 쓰고 내 메이크업 할 때는 대충 똥딱똥딱 두드리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써주는 거 쓰고 있어요. 어성초 모이스처라이저 조금 뿌려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들겨줄 거예요. 뿌려주면 확실히 수분감도 더 잘 잡아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거든요. 더샘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쿨 19호. 랑콤이랑 진짜 비슷해요. 쓰면 쓸수록 진짜 랑콤 저렴이야. 처음에 이렇게 랑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진 못했는데 쓰면 쓸수록 얘는 좀 매력쟁이. 지금은 3월인데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지 않나요? 점점 현실도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고 좀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어떻게 올 1년을 좀 잘 보낼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유튜브 말고도 메이크업 일도 하잖아요. 최근에는 현장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를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요즘에는 현장 나가는 것도 최대한 조심히 하고 있고 너무 큰 촬영장은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일이 많이 줄기도 했고 현장 나가는 것도 좀 무섭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베이스는 우선 얇게 깔아준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얹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톤만 잡아준 상태고 나중에 한 번 더 베이스를 위에 꼼꼼하게 올릴 거거든요. 이제 유튜브도 오래 하고 메이크업 일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기도 했고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뿌듯했던 거는 본업을 잃지 않으면서 내가 유튜브를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일은 따로 하고 있지만 유튜브만 너무 매진을 하면 내가 유튜브를 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연연할 것 같은 느낌? 근데 5년째 지금 촬영을 하는데도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서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연연하지 않고 조금은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게 본업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본업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밸런스는 계속 맞춰가고 싶은 생각이 커요. 앞으로도 계속 본업은 하지만 유튜브는 같이 가고 싶어요. 욕심인가?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고요. 눈썹은 조금 도톰하게 그렸어요. 일단 베이스는 요거 릴리 바이레드 먼저 사용해줄게요. 쉐이드 20입니다. 요거 아이 메이크업 하나씩 해볼까요? 슥슥슥 발라줄게요. 이제 눈화장은 이렇게 컬러 두 개를 섞어서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들 주식을 하더라고요. 저 정말 주린이도 아니고 정말 주식에 주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해보려다가 다 포기하고 난 이쪽 길은 아닌가 보다. 주식은 그냥 완전 접었어. 그냥 정말 소소하게 완전 큰 카카오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다른 건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주식은 어려워 어려워. 이제 신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은 신년 계획을 세울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해에는 조금 더 재테크를 열심히 해보기? 주식은 아닌 것 같다. 빠르게 접었고 손장 안녕! 다른 쪽 재테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어요.
애교살 하이라이트도 좀 만들어주고 눈꼬리도 조금 더 세심하게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처럼 눈 아래가 움푹 들어가신 분들은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그림자를 살짝 넣어줘야 돼요. 오! 눈이 확 커졌네.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눈꼬리는 약간 길게 빼줬어요. 올해는 재테크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더 여러가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보는 거? 아직은 어리니까 더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보고 싶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자꾸 공부가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공부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면서. 다른 메이크업 할 때는 말을 잘 하겠는데 꼭 마스카라하고 뷰러 할 때는 말을 못 하겠어. 이 집중하는 뭐 말을 못 하겠어. 눈꼬리도 조금 더 길게 빼줄게요. 그 카카오 쇼핑 라이브 가보니까 조명이 진짜 세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을 해도 완전 내추럴 메이크업처럼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눈매를 선명하게 잡아줄게요. 이 메이크업이 그 아이돌분의 미연 씨가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얼마 전에 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오늘 비슷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 이렇게 눈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돌분들이. 그리고 포인트가 있는데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눈 아랫부분 한 번 더 정리하면 다크서클 같아 보이는 부분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펜슬이 조금 유분감이 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컨실러 썼을 때보다 눈 아래를 더 확실하게 딱 잡아줄 수 있는 느낌이라 이렇게 눈 아랫부분에는 컨실러 펜슬 잘 쓰고 있어요. 스팟 레이저 컨실러 펜슬 라이트 베이지예요. 애교살 글리터. 방송 메이크업은 진해야 예쁘거든요. 이렇게 아이 예뻐. 글리터도 아이 예뻐. 방송은 7시 반인데 앞에 리허설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야 되고 오늘 메이크업만 호다닥 하고 가야 돼요. 올댓 글리터인데요. 그 맥에 원래 단종됐던 섀도우예요. 이번에 다시 단종됐던 게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애교살에 이렇게 밝혀주기에 진짜 괜찮아서 저는 꼭 써주는데요. 단점은 너무 잘 부러져. 이 올댓 글리터는 진짜 제가 단종되기 전부터 진짜 좋아해서 몇 개씩 쟁였는데 단종되고 나서 엄청 슬퍼했거든요. 이런 똑같은 애를 못 찾아서. 그리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에 한 번 더 얹어줄 텐데 어디에만 올려주냐면 하이라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피부 바깥쪽은 어차피 해도 크게 느낌이 없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다시 올리는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섬세하게 올려줍니다. 블러셔는 케어링 코랄이에요. 케어링 코랄. 요거 제가 항상 쓰는 투쿨 포스쿨 사용해주고 콧대 윤곽도 잡아줄 거예요. 립 베이스로는 진짜 많이 썼는데 롬앤의 쉘 누드인가? 그리고 안쪽에는 헤라의 서울데이즈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혼자 거울 보면서 화장하면 거울에다가 아이 예뻐 하거든요. 근데 겟레디 오랜만에 찍으니까 내가 평소 화장했던 습관이 다 나오네 하면서 아이 예뻐. 민망하네. 이제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완성됐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옷 입어야지. 옷도 다 갈아입었고 이제
옷도 다 갈아입었고 화장도 조금 더 고쳤고 이제 갈 거예요. 다이슨 하러. 왕! 다이슨. 다이슨 하러 갑니다. 오늘 약간 스카이 블루나 화이트, 핑크 이런 거 입고 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스카이 블루? 이런 니트에다가 아래는 흰색 그거 뭐 치마? 치마 입었어요. 다이슨 스타일러 컴플리트 레드는 하드 다이슨 소프트 스타일러 컴플리트는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와 하드 스무딩 브러쉬,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40mm 바이 에어랩. 거의 다 왔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못했어.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 에어랩 배열은 고온의 고바람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무딩 브러쉬는 온도의 3단계의 중바람. 정말 어렵다. 정말 드라이기 스트레이트 라이롱 볼륨 고데기 화장대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해주는 게 장점이겠죠. 다 온 것 같은데 주차장. 제가 올 초에 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뒤로는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주차장 내려가서 꺾는 곳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뭔가 꺾어서 들어가는 데가 조금 무서워. 긴장 바짝. 조절이 가능한데다가 폴더샷까지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기 편하십니다. 자, 옆머리 한번 볼까요? 옆에서 봐도 볼륨이 진짜 예쁘게 살죠? 이 옆볼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헤어살롱과 내가 했을 때 머리 차이점이 바로 옆볼륨. 그쵸? 맞아요. 굿 잘할 것 같다고. 정말 정직하죠. 정말 중요한데.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빗어주는데 지금 빗을수록 볼륨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하. 와. 그러네요. 점점 1cm씩 높아지고 있는 기분은 뭐죠?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으로 말렸거든요. 제가 네. 원하는 와. 대로 가르마를 타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머리 해봤어. 아, 저 원래 볼륨 많거든요. 이렇게 오! 펌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옆머리가 보이세요? 방금 그 뻗었던 머리가 보이세요? 네! 어머! 감동이야? 아니, 이 옆머리가 진짜 중요해요. 어머, 이게 뭐라고. 여러분, 다이슨이에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엄청 자연스러워. 너무 예쁘죠? 네, 예뻐요. 옆에가 그 애교 머리처럼 예쁘게 컬이 잡히기 때문에 따로 스타일링을 안 해도 돼요. 귀 뒤로 살짝 넘겨도 컬이 라운드로 예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컬감이 확 들어가고 이렇게 좀 상큼하게 올려서 연출할 수가 있고요. 40mm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렇게 라운드 모양도 조금씩 다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저 방송 다 끝났어요. 우리 볼륨도 예쁘게 살고 집 가야지.